자, 여러분. 자, 여러분이 기다리던 이 신통할 22대 총선 미리 보는 출구조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동안 이 김남기 박사님, 자, 민주당에 대한 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던 이 전문가들이 대부분 민주당 이 우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민주당이 과반을 못 미치거나 겨우 과반을 넘는다고 예상하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2월 말 이 첫 번 방송부터 과반을 훌쩍 넘었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100석 예상했었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런 전망 내놓으셨든지 잠깐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아, 네, 이게 갤럽 조사인데요. 사실 1년 이미 전부터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50대 35 구도가 꾸준히 유지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한 48대 39가 된 저 시점이 10월이죠.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시점입니다. 그 뒤에 보면 46대 40으로 좀 좁혀졌는데요. 보궐선거 개폐 후에 잠시 이 어떤 반성 모드가 네. 있을 때 이게 이제 좀 잠시 좁혀졌다가 한 달 뒤에 곧바로 51대 35로 다시 제자리로 왔고 지금도 51대 36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조사는 21대 총선 당시에 방금 얘기한 정부 지원과 견제가 49대 39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 10% 정도 차이인데 당시에 득표율 차가 8.5% 정도 됐고요. 의석수는 163대 84로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지금 51대 36입니다. 이게 갤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조사에서도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그 수치가 이대로 이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도 거의 이런 비율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어저께 발표한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입니다. 50% 넘습니다. 네. 50대 35. 네. 방금 보신 50대 35 구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정당 지지율로 만약에 어느 정당을 더 좋아하십니까? 물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고 물었더니 그 정부 지원 견제와 비슷한 이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최근 여러 가지 그 변화 지지율에 출렁거리긴 네. 했습니다만 원래 갖고 있던 이 50대 35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표출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보면 ARS 투표와 전화면접 투표가 네. 다소 격차가 벌어지다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네. 이 기준에 의해서 5%면 작년 총선 기준으로 20석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압승을 예상하는 이유도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예상 의석수 발표에 앞서서 이 전국적인 판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현재 이 지역구 판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전국을 권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합지역이 37개, 민주당 우세지역이 157곳,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60곳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 판세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당시로는 경합지역이 50곳이었고 민주당 우세지역이 131, 그리고 국민의힘이 72곳이었습니다. 약 16개 지역구가 변화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었던 곳이 경합 지역으로 바뀌고 경합 지역이었던 곳이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바뀐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경합 지역에서 얼마나 더 획득하느냐가 네. 결국 최종 결과를 결정짓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판세에서 보시면 수도권은 지금
거의 경합 지역이 몇 개 없습니다. 네. 과거와는 다른 패턴인데요. 충청과 부울경이 이 각각 그 이 대부분의 경합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충청권도 네.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접전 지역은 부울경만 남을 걸로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지난주에 이 민주당 178석, 국민의힘이 100석으로 100석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22대 총선 자, 신통할 미리 보는 출구조사 결과 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 이번 주는 민주당 180석 예상하셨습니다. 국민의힘 93석, 진보당 2석, 그리고 조국혁신당 13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소나무당이 3석 보셨어요. 그리고 무소속 2석입니다. 드디어 국민의힘 100석이 붕괴됐다고 지금 보이는데 김남기 박사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3석이 늘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6석이 늘고 3석이 줄은 겁니다. 네. 그리고 비례가 이제 2석이 늘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지역구가 7석이 줄었습니다. 아마 이제 한강벨트 등 수도권과 이제 충청 또 PK의 경합지역을 내주면서 국민의힘이 93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진보당과 민주당의 이제 후보 단일화를 그렇죠. 인해서 울산 동구는 민주당으로 그리고 울산 북구와 부산 연제구는 진보당에서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이 공천 취소가 된 세종갑에서 네, 허브지리로 네. 한 석을 얻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새로운 미래의 유일한 의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나무당은 제가 지역구 한 석과 비례 의석을 예상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과거 리서치뷰에서 정당 지지율이 3%가 나온 적이 있고 아마 지역 호남 지역의 지역구 조사에서 2.6% 정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소나무당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선정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 송영길 대표가 보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지역구에서도 1위 가능성이 있고 비례대표도 아마 조국혁신당에 이어서 소나무당이 화제의 중심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안 해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벌써 이 기대감 상승하는 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투표율 예상과 함께 다음 주 전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이제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보수 진보 양측이 총 집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투표율이 높아지면 중도층의 투표 참여가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 조사에서 중도층에서 꾸준히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은 곧 민주당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죠. 최근 다섯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입니다. 최근 네 번 선거 동안에 적게는 4%에서 많게는 8% 이상 투표율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투표율이 최소 69%를 넘어서 7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올리면 3%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10석 정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지지율 1% 차이에 몇 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합 지역이 뭐 한순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 높아야 더 승리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뭐 사실 뭐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이 윤석열 외교, 경제, 민세, 통일 문제까지 뭐 하나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선거도 잘 치를 거라고 생각 절대 눈꽃만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이 박빙 지역은 투표율이라는 변수가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인 것도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투표장에 나오셔야 하고 또 투표를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당층 여러분들 손 붙잡고 손목 붙잡고 나오셔서 선거 꼭 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지율 높이면 더 승리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이번 주도 여론조사를 통한 이 미리 보는 출구조사 흥미롭게 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고 꼭 이대로만 돼도 저는 아주 해피할 것 같습니다. 신통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신통할 1주년 맞이해서 이 기분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